각트브 그 구도. 이거 그거잖아. 그 구도. 이게 웃기네 이거. 이거 원 있지 않냐? 곽튜브 그 구도. 주후제랑 같이 이렇게 나온 거. 그거 개웃기던데. 곽튜브 댄스였나? 곽튜브 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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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블데 한번 셔플링 해주세요. 에블데. 아 근데 둘이 한번 해보면 둘이 한번. 아 근데 둘이 한번 해보면 뭐야? 둘이 한번. 제가. 아 근데 둘이 한번 해보면 둘이 한번. 에블데 한번 셔플링 해주세요. 에블데 셔플링.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 오 좋은데? 댓글 개웃겼던 걸로 아는데 별 이유 없이 폭력적인 장면. 진심 구라 안 치고 교실이 보였어. 얘들아 준빈이가 셔플 춘대. 그 구도 더글놀이보다 이게 더 무섭다. 침 장면이 오 하는 거 진짜 일진 같아서 PTSD 온다고. 폭력적인 구도. 대장 옆에 기생오랩이 있는 것까지 완벽한 고증. 그 댓글 개웃겼는데 병건아 이제 곧 선생님 오실 텐데 그만 추면 안 될까? 수학 저기 선생님 수학 여행 때 장기 자랑할 사람 누구야? 선생님 준빈이가 셔플 춘대요. 겁나 웃기네. 저기 2탄이 나온 거야. 병건아 이거 그만하면 안 돼? 이것도 웃기더라. 피식대학 나온 거. Now I'm going to selling 찐따 now. So you guys saying you guys are 찐따 and I'm doing cosplay, right? No cosplay. Real 찐따? No. 우리가 찐따 아니면 who's 찐따? Who's 찐따? 아니 근데 I'm 찐따, he's 찐따. Look at his face. 아니 근데 왜? This is 찐따. No, he's beautiful. Me too. Me. But he's not. Stop lying. 방송을 진심을 담아서 이 사람이야. 아까부터는 섹시하다 뭐하다. 아니 이 사람을 보라 지금 이런 봐봐 좀 봐봐 좀. 뒷덜미 저렇게 잡혀도 웃고 있고 자연스러운 거 보면은 저 경력직이 맞다. 그게 존나 웃김. 옷 뒷덜미 잡혀서 강제로 끌어올려지는데도 표정을 썩힐 수 없는 저 본능. 찐따 100%. 아 개웃겨. 그것도 있던데 곽튜브 이상형이라고 한 거. 어떤 이쁜 여자가 곽튜브가 이상형이래. 곽튜브가 너무 좋다고 하는 여대생.
숭실대 글로벌 통상학과 19학번 이혜림 3대 얼짱. 이목구비가 엄청 크시고 좋아하는 이상형 있으세요? 저 곽튜브님이 이상형이에요. 곽튜브? 곽튜브님 진짜 너무 좋아해서 팬사인회도 갔다 왔거든요. 그 정도라고요?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플러팅 기술 있냐? 저는 진짜 좋아하면은 좀 똑딱거린다. 그래서 사인회 갔을 때도 말도 제대로 못하고 완전 그냥 똑딱거리다 나왔거든요. 똑딱거린다는 게 이제 조금 좀 그 뻘쭘하게 좀 행동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한다는 거지. 쑥스러워가지고. 고장 난다. 저거 믿는 순진한 흑우들 업체? 저거 자기 인스타랑 유튜브 사업 홍보하기 위해서 이미지 쌓는 거 다들 알제잉? 리얼 크크 전 남친 사진 두 명만 보여달라고. 순진한 흑우들 업제잉? 존나 관통했어. 아니 근데 나는 나를 잠깐만 이거 보기 전에 내가 사귀었던 나를 좋아했던 여자 친구들은 다 찐이었어. 나를 진짜 찐으로 좋아했어. 뭐 돈, 코트, 유명한 시절 뭐 이런 거를 보고 좋아한 게 아니었어. 진짜로. 진짜야 이거는. 왜냐면 나는 집 데이트를 개오래 했거든. 데이트를 안 해줬어. 데이트를 진짜 안 해줬어. 여러분들 진짜. 집에서만 데이트하는 사람을, 솔직히 좋아하기 힘들어. 정말 팩트야, 이거. 집에서만 데이트했다니까, 집에서만. 이 정도면 찐 아니야? 그럼 나를 좋아했던 여자들은, 뭐지? 나를 데리고 어떻게 밖에 나가? 뭔 소리야? 나 데리고 아니 우린 안 나가? 엄청 찡찡거렸다니까. 저 벚꽃 보러 안 가? 뭐 영화관 안 가? 엄청 찡찡거렸어. 근데 뭔 소리야? 뭐 영화관이야. 뭐 벚꽃이야. 집에 있자 그냥. 나는 뭔가 나 다 찐만 만났던 것 같은데 나에 대한 마음이 그냥 말벌이나 보라고 호소하는 것 같다고. 오케이 말벌이나 보자. 뭐야 오싹오싹 말벌 장수 말벌 실제 소리. 오 두껍다. 크다 커. 와 미쳤다. 호버링 모드. 와 엔진 보소 소리 지린다. 아니 나는 근데 장수말벌 좀 멋있다고 생각해. 이거 징그럽다고만 느끼나? 나 얘네 생긴 게 디자인 지린다고 생각하는데 멋있지 않아 얘네? 왜냐면은 그 배부분에 저 그 꿀벌 그 저기 특유의 그 저 모양 문양 패턴 그리고 헬멧 쓰고 있는 저 대가리 큰 저 모습 멋있다고 생각해. 나는 얘네들 볼 때마다 멋있다고 난 느끼는데 나 얘네들 징그럽다는 느낌보다 좀 멋있어. 특히 말벌 저 헬멧이랑 저 패턴이랑.
한번 쏘여봐라. 아니, 난 별로 안 무섭던데 잘못만 보면 날아다니고 그냥 손바닥으로 쳐버리면 그냥 바로 기절하는데. 어. 손바닥으로 세 개 휘두르면 말벌한테 쏘일 확률을 거의 없다고 봐. 어. 한 대 퍽 맞으면 타격감 개 좋아. 그래가 땅바닥에 쓰러져가고 막 날개 퍼덕이고 있으면은 이제야 알겠나. 어. 인간에게 도전하지 마라. 이 인간의 그 무서움을 알려주는데 마치 코즈믹 호러처럼 손바닥으로 팍 치면은 타격감이 좋아요. 크면 클수록. 그리고 크면 클수록 내 손바닥에 내 장으로 맞으면 땅바닥에 꼬꾸라져가지고 막 날개짓 퍼덕이고 있어. 어, 그때 인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지. 발로 짓밟아서 지디겨버리는 거지. 발로 밟고 지디겨버리면 그때 뭔가 좀 내가 빵키 뭐지? 쇼츠로 다나카 잘자요 아가씨 한 번만 틀어줘요. 싫어. 이거 뭐야, 베트남 여치. 그래, 호주랑 베트남이랑 그래 이런 그 덥고 공기 그 덥고 산소량이 많은 곳일수록 그 기후의 특성에 따라서 곤충의 크기가 말도 안 되게 커져. 아까 보여줬던 그 호주의 거미 마냥. 근데 이거는 좀 많이 징그럽네. 손바닥만 하네 여치가. 아 쉣. 홀리 쉣. 얘 뭐야, 무슨 뭐 진짜 총소리 나는데? 탄창 갈리는 소리 나는데? 와. 우와. 와. 엉엉. 개쩐다. 아, 좀 멋있다. 아, 나 좀 멋있는 것 같아. 이렇게 큰 그 말벌이나 이런 거 보면 좀 멋있다고 느껴. 전갈도 그렇고. 어, 멋있다 얘네. 어, 난 좀 곤충 좋아해. 어렸을 때 사마귀 막 잡고 그랬었어. 지금도 사마귀 잡을 수 있음. 가끔씩 막 여름철에 차 본네트 위에 막 사마귀가 그냥 이러고 있거든. 가만히 있어 얘네. 존나 멍청해. 어, 갈색 사마귀, 초록색 사마귀 간혹 보여. 차 위에 이러고 있어 그냥. 오, 사마귀다. 오랜만에 보면 이제 잡지. 등 쪽으로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가지고 놀다가 날려버리지. 어, 바퀴벌레는 못 잡아. 와, 좀 멋있다 얘네. 와, 얘네는 뭐 솔직히 그 실험실 하얀 생쥐 같은 거 줘도 그냥 잘 파먹을 듯? 멋있지 않아? 이게 뭐가 징그러워? 나 바퀴벌레가 제일 징그럽지. 이런 애들은 멋있던데? 일단 대가리가 크잖아. 곤충이 빵이 크잖아, 빵이. 어. 엉엉. 야, 멋있다. 디자인이 졸라 멋있어. 잘 만들었어. 멋있는 존재, 곤충들. 어, 나 곤충들을 좋아해. 곤충 중에 최고 센 애는 걔야. 걔 뭐냐, 곤충계 그 코끼리라고 불리는 애들인데 걔네 이름이 자이언트 뭐였었는데 갑주 두르고 있는 하늘소가 그 뭐 뭐라 그러냐, 어, 헤라클레스 있었어. 헤라클레스. 아, 이게 뭐지? 감사합니다 클리너 에스님께서 통큰 팬가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얘네는 진짜 내가 생각하는 곤충 중에 제일 디자인이 멋있다고 생각하는 애야. 어,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미쳤어 그냥 디자인이. 그리고
얘네 재질도 유광이야. 어, 졸라 멋있는 게 얘네 무광도 아니라 유광이야, 유광. 그냥 멋있으라고 태어난 애들. 어, 간지. 어, 그 여기 눈이 있고 여기 큰 투구를 쓰고 있는 거야 위에. 이게 큰 투구야, 투구. 투구를 이렇게 긴 투구를 쓰고 있는 거야. 그 여기에 눈이 있고 코가 이렇게 있는 거지. 코뿔소 같이. 코랑 머리랑 이렇게 있으면 이거를 움직여갖고 그냥 반갈죽 시키는 거야. 얘네들이 졸라 멋있는 게 갑발을 완전 그 갑주를 두르고 있어. 청동갑주. 진짜 온몸에 강철 풀플레이트 갑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솔직히 뭐 말벌이 됐건 뭐가 됐건 그냥 왔다 덤비면은 그 얘네들 성격도 진짜 무슨 황소 같아. 황소. 무서워. 들이받아버려서 이걸로 딱 잡아가지고 그냥 몸을 반 쓸어버려. 반갈주 촥촥촥. 어, 그러니까 뭐 뿔 갖고 있거나 독 가지고 있는 애들은 그냥 얘네들한테 발리는 거지. 타란툴라 거미 같은 경우도 꽤나 크거든. 걔네들 와가지고 뭐 뭘 할 수 있겠어. 말랑말랑한데 그냥 잡아다 그냥 반갈죽 시켜버리는데 그러고 뜯어먹는 거야. 졸라 멋있지 않아? 어, 얘가 최강 그 곤충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리오크 도대단한데요? 미도라미? 리오크. 와 멋있다. 리오크도 들어봤어. 얘가 이제 그 대왕 귀뚜라미 저기지? 그 약간 곤충 그 먹이 사슬에 있어서 그 외래종 리오크. 근데 리오크가 발렸다네. 대왕 귀뚜라미거든. 아까 그 막 총소리 나는 그전 그러네. 근데 리오크도 대왕 기 리오크도 헤라클레스한테 개발렸다. 어, 결국은 발린다. 봐봐. 얘네는 다리도 길고 꽤나 민첩하고 밸런스형인데 결국은 이 갑주를 들고 있는 힘도 되게 세. 둘 다 엄청 장수 대 장수야. 그런데도 결국 헤비급 매치지만 어, 헤라클레스가 저 질 때도 있네? 오. 리오크한테 패배했다가 이거는 진짜 잘 싸우는 애가 이기는 거야. 오, 리오크가 훨씬 커. 리오크가 훨씬 크지? 하지만 잡혔다. 어, 배부분에서 잡히고 뒤집어졌을 때 어, 집게로 잡아서 눌러버려. 힘이 누가 빠지는 누가 먼저 빠지느냐의 싸움인 것 같아. 장수 그 저 뭐야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랑 리오크와의 이 결전은 누가 먼저 힘이 빠지느냐야. 어, 어, 정확한 데이터로는 확실하게 승패가 가려지지 않았어. 독 있는 놈이 세다 그러는데 그 전갈에 독 있잖아. 얘가 이렇게 세워갖고 이렇게 독으로 쑤시잖아. 근데 그게 안 들어와. 약간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봤어. 약간 그거야. 어, 그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는 어, 위대한 훅 영상 보면 돼. 장수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랑 이 저 전갈 독이 있는 전갈은 이 싸움을 보면 돼.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고 이게 이제 전갈이야. 독으로 쐈어. 독침 들어서 한방 갈겼어. 근데 바로 피해.
와, 하하, 니 독 존나 멋지다. 근데 그게 안 들어간다. 바로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어. 이 싸움이 되는 거야. 어. 니 지금 곤충계 최고봉은 리오크랑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 양대 산맥. 악테온이라고? 악테온은 뭐야? 악테온 삼지창. 악테온? 악테온 삼지창. 아, 악테온은 삼지창이네. 아, 근데 얘네들은 한 동족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한 말로? 어? 아니, 악테온이나 저 헤라클레스 장수풍뎅이나 이 울트라리스크들은 다 똑같은 종족으로 봐야지. 형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아니, 얘네들 같은 종끼리 왜 싸움 붙이는 이유가 뭐임? 어, 의미 없다고 봐 나는. 이 힘이 무지막지한 거야. 어. 이 힘이 무지막지해가지고 저 아령도 든대. 아령도. 힘 겁나 쌤. 코카서스 장수풍뎅이도 봐달라고. 야, 이게 좀 곤충 좋아하는 친구 많네.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아, 얘도 강력하게 생겼다. 와, 지린다 얘. 개쩐다. 진짜 무슨 뭐 로봇 대전할 때 나오는 그냥 그런 느낌이다. 실제로도 워로봇 때 요런 걸로 좀 아이디어를 얻을 거야 아마. 졸라 멋있다. 유광에다가 반딱반딱한 거 보소. 풀플레이트 아머 두르고 있지. 밀도 개쩔지. 근육 쩔지. 거기다 뿔봐. 그냥 멋있으라고 태어난 애들 같네. 지린다 그냥. 지려. 손톱을 자를 수 있다고? 마치 갑옷을 입고 있는 딱딱한. 와. 우와. 얘네 레슬링이 베이스 같아. 그치? 무게중심 무너뜨린 다음에 그냥 집어서 던져버리잖아. 어. 그래플링 지린다. 손톱을 자른다고? 잘 수 있을까요? 봐보세요. 조심스럽게 손톱을 가져다 대고. 우와, 미쳤다. 어, 사람으로 따지면 저거 저 승모근이랑 여기 무슨 근육이라 그냥 목 근육으로 그냥 뼈를 으스러 버리는 거잖아. 개쩌네. 와, 씨.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아, 근데 얘네들이 최강이야, 최강. 현 아마존 암진애가 개간지야. 진애는 잡밥이야. 걔네들은 징그럽기만 하지 발만 존나 많지. 걔네들은 그냥 코카서스 장수풍뎅이 이런 애들한테 그냥 반갈죽이야. 어, 진애가 막 이렇게 인해전술 펼치면서 오잖아? 오면 그냥 삼지창으로 그냥 면상 딱 잡아가지고 딱 3등분으로 딱 갈라버려. 어, 진애는 아무리 커봤자 세질 않아. 어, 반갈죽이야, 반갈죽. 공포의 쓴맛으로 그냥 어, 머리 있는 툭으로 공포의 쓴맛으로 그냥 진의 대가리한테 떡 때리면 그냥 기절하지.
큰 고기 덩어리일 뿐이야 지네는. 자 넘어가고 여기 다 확실히 우리 방송이 남초 방송이긴 한가 보다. 곤충 얘기하니까 좋아 죽네. 좋아 죽어. 곤충 얘기하고 동물 얘기하면 좋아 죽어. 상남자 특 곤충 좋아. 맞지 맞지. 키 140cm에 40kg이나 열도 나. 뭐야 이런 건. 잠자리랑 스킨십을 다 했지만 친구라는 여자. 남자랑 여자랑 사귀는 게 아니고 둘이 이렇게 만나면서 연인처럼 관계를 이어오는데 아 무조건 데이트 비용은 반절씩 내는구만. 그리고 기분 아 왠지 이런 여자 알 것 같아. 기분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이제 연인처럼 행동을 해주는 거지. 데이트 비용 무조건 반절씩 내면서 거기다가 이제 헤어지기 전에 뽀뽀 한번 딱 하고 그러고 헤어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채우고 싶은 그 욕망만 딱 채우고 거기서 딱 돌아서는 거지. 근데 남자가 되려 진지한 거지. 연인처럼 문자를 보내봐, 카톡을 보내본 거야. 여자가 이름이 가은이야. 가명이. 가은아, 점심 먹었어? 응, 먹었어. 뭐 먹었어? 돈가스? 근데 왜? 뭐지? 연인 같은 그런 살가운 살톡을 보내도 살톡으로 안 보내네? 그래서 물어봐. 넌 나 어떻게 생각하지? 좋아. 하고 키스를 갈겨. 그리고 잠자리도 막 둘이 원하는 만큼 또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또 누가 물어봐. 남자친구분이 잘생겼네. 아니에요. 남친 아니에요. 이러는 건데 이제 손도 깍지 끼고 있고. 잠자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상황. 남자가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가 연애한다고 생각했어. 친구끼리 이러진 않잖아. 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없을까? 난 호감 있는 친구랑 키스하거나 자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7살부터 독일에서 살다가 이제 한국으로 온 여자. 아, 독일 살다 왔대. 독일 살다가. 소시지국에 살다 왔으면 또 이렇게 마인드가 서양 마인드고 그러다 보면은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왜 저 관계가 친구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 건가 하면서 남자가 아니 난 남자 입장에서 충분히 즐기고 저 관계를 충분히 즐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맞지 않나?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나는. 왜냐면은 괜히 뭐 사귀고 했다가 헤어지면서 상처받기도 싫고. 둘이 근데 마음만 잘 맞으면 몸 섞고 마음 섞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지내다가 좀 내가 마인드가 진지하게 뭔가 좀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 정리를 하면 되지 않나? 그 전까지는 뭔 상관이야 과거가. 맞잖아. 뭐 몸 판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응? 꼭 또 저 보수적인 척 하는 애들 있네. 지들이 원나잇 할 그 원나잇 할 능력 안 되니까 보수적인 척 졸라 하잖아. 원나잇 할 능력 되고 어느 정도 자기가 그럴 능력이 되면은 충분히 할 텐데 그 능력이 안 되니까 보수적인 척 하면서 난 좀 아니라고 보는데. 그치. 넘어갑시다.
이번에 그 저 뭐냐 피식대학에 올라온 그 정재영님 그 찐따와 너드의 차이 그 영상 명강이더라. 그거 진짜 지리던데 그거 한번 보실? 어 너드와 찐따의 차이 명강이야 명강이. 미쳤던데? 메타인지 돌았던데 이분? 자, 찐따랑 너드가 무슨 차이인가? 자, 찐따는 사람에서 아 이거 이 영상으로 봐야 돼, 이거. 어. 너드 학개론. 아, 메타인지 지려 이거.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남중남고 공대 군대 나왔고요. 그리고 어디 가서 못생겼다는 소리 한 번도 안 들어본 적 없고요. 그리고 고백으로 여자 울려본 적 있습니다. 고백으로 여자 울려본 적 있다. 엘리트 코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에 유태원 씨 누군지 아시죠?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스스로 내가 이제 유태호 씨라는 유태호는 누구냐면 유태호라는 사람이 있어. 요거부터 봐야 돼. 이 쇼츠로 좀 유명해졌거든. 어. I am a nerd. 나는 너드라고 생각한다. Is this me? It's a living nerd. 아, 진짜 또 화내는 거. 과가 무슨 과신데요? Major acting. 근데 거기 어떤 거기 어디에 놀든 형의 인생이. 아니 왜 이런 거 떠는 거야? 그 모든 것에. Yeah. 어디에 형의 애니얼드가 지금. Okay. Let's we have to define nerd. What's a nerd? What's nerd? 널드는 다양한 게 들어가야 되는데 yeah. 우선은 공학적인 지식이 필수로 들어가야 돼. Yeah. 그러니까 컴퓨터라든가 yeah. 굉장히 폐쇄적이어야 돼. 내향적이고 자격지심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야 돼. 하지만 내가 하는 그 컴퓨터 분야로서는 자신감이 최상이어야 돼. 그리고 형 같은 사람들이 외적으로 이렇게 잘났는데 널드라고 하는 거에 분개해야 돼요. 하봐 하봐 더 말이 쉐. 배보다 가슴이 앞에 나와 있으면 안 돼. 잘 봐. 가슴이 제일 밑에 들어가 있고 배가 나와 있고 그거보다 앞에 얼굴이 나와 있어. 얼굴, 배, 가슴 순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너드학 개론이고 그리고 이제 거북목을 쭉 내밀어야겠지. 이제 그리고 이제 열받는 포인트는 인싸들이 어 본인들이 이제 가진 것에 만족 못하고 그 화려함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 찐따 뭐 집순이 뭐 집돌이 뭐 이러면서 약간 그 아싸들의 그 전유물 그것마저 가져가면서 자신들을 찐따 뭐 너드라고 포장 그 너드라고 이렇게 내려치지만 후려치지만 사실 그 안에는 나 이렇게 털털함. 나 이렇게 애니 같은 거. 그러니까 약간 그거지. 원피스 무슨 나루토 어? 블리치 뭐 이런 거 좀 보고 나서 자기 오타쿠라고 하는 새끼들 있잖아. 어. 그러면서 뭔가 이런 엉뚱한 나의 취한 사람들? 어. 엉뚱하고 뭔가 소소한 나의 내 모습도 있다. 이러면서 매력을 하나 더 가져가는 거지. 어. 찐따나 이 너드의 크레딧을 가져가려고 하는 인싸 새끼들 그거에 대한 분개라고 보면 돼 이게 어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저 인싸들의 이제 그런 기만 이런 거야. 너드다라고 하더라고. 너드가 뭔지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근데 너드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찐따랑 너드가 뭔지 그거 먼저 정리를 하고 가야 돼요. 맞죠? 네. 같은 거 아니야? 자, 찐따가 먼저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찐따는요, 일단 이꼴 사람에서 자격지심을 더하고 그리고 자존감을 뺍니다. 근데 하나 더 빼야 돼. 눈치를 빼야 돼. 이러면 찐따가 돼요. 근데 이게 너드랑 뭐가 다르냐? 찐따가 진화하면 너드가 되는 건데 찐따에서 더하기 공학적 지식. 여기 들어가면 이제 너드가 되는 거예요. 찐따 중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제가 설명드릴게요. 곽튜브 아니면 뭐 빠니 뭐 요 정도 있다고 치면은 너드 중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냐? 스티브 잡스. 아니면 일론 머스크. 적어도 너드는 찐따보다 공부는 열심히 했어.
용산 가서 지가 지 손으로 컴퓨터 맞출 수 있는 애들이 더라고. 맞아, 맞아. 그럼 근데 얘네들은 그럼 너드가 아니네? 얘 너드 아니지. 뷰티풀 너드가 아니네. 뷰티풀 찐따요, 저는. 얘 뷰티풀 찐따야. 아하! 스티브 잡스, 일론 머스크 말고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누구 있어? 이섭 있잖아, 이섭. 이섭은 너드야? 이섭 너드입니까? 이섭 너드죠. 그리고 또 있어, 궤도. 근데 곽튜브가 너드다? 이건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건 구분하라 이거야. 그 저번에 말씀하신 게 그 신체적인 특징이 있었잖아요. 아, 그치. 그거는... 있어요. 다르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친구들이 그런 건데 이해됐지. 근데 이제 또 공간 가는 부분이 하나 또 있어. 뭐 보고 빡쳤냐? 어. 이거 열받잖아. 지식이 아니라 일본 컨텐츠를 더해. 오타쿠에 대한 정의. 오타쿠 아니냐? 어? 어떤 거 아니야? 아. 이거 열받잖아. 오타쿠는요 찐따에서 또 더해요. 근데 공학적 지식이 아니라 일본 컨텐츠를 더해요. 애니든 만화 뭐 게임 프라모델 피규어 다 안에 들어가.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루피랑 손오공이랑 싸우면 누가 이기냐. 그치. 이런 거는. 근데 잘 보세요. 루피랑 손오공 저 얘기하는 것도 사실 이분들이 저걸 듣잖아요. 그러면 자 우린 여기서 이제 그 인방충을 또 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인방충. 어. 인방충이란 찐따의 인터넷 방송인들에 대한 밈 지식이 더해진 게 인방충이야. 그 여기서 조금 더 세분화한다면은 인방충이 있고 그 인방충의 밑에 있는 그 이제 카테고리 심연은 아니고 심연이라고 하면 좀 그러고 그 밑에는 이제 육수들이지. 육수 육수는 이제 찐따 플러스 그 이제 여 스트리머 방송만 보는 것 그렇다고 봐야지. 예. 그리고 플러스 약간 여 스트리머 방송만 보는데 일단 이 사람들의 특징은 플러스 약간 좀 뭐라 그러지 그거? 음침해. 음침해. 약간 좀 음침한 게 좀 있어. 사실 뭐 여기서 뭐 더 나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은데 약간 음침함이 좀 있다. 인방충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는 재우 보고 인싸라고. 아, 근데 맞아. 더 기술이 이거는 이제 방송용 KO 이런 게 더 상업적으로 성공한 건데 중학 무상인 거예요. 한정이 식으로 경험해 놓고는 해시워드 듣고 해시워드 듣고 있어요. 나 애니 좋아해 하면서 원나블 봤다고. 그치. 비멸의 칼날 봤다고. 그게 뭐냐면 나루토 봤어. 나루토 봤는 거 나도. 자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찐따들 오타쿠들 너드들이 힘을 합쳐서 몰아내야 하는 사람이야. 지금 오타쿠를 따라하려는 그 사람이 유태오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유태오는 외국인이니까 이제 너드를 훔쳐가려고 하잖아. 맞아. 근데 이제 오타쿠까지 뺏어가려고 하는 거야. 마치 이런 거야. 전교 1등이야. 근데 학교 와서 나 아직 공부 안 했어. 아! 그거 같은데? 그 뭐야 오타쿠랑 패션 오타쿠 차이는 오타쿠는 애니에 취해 있는데 패션 오타쿠는 애니에 취해 있는 자기에게는 그치 나는 이런 애니도 즐길 줄 아는 이런 그 오타쿠 감성도 아는 그런 사람이야. 그, 나도 아까 전에 메타인지 질이지 정확해.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거는 틀어진 걸 형 눈으로 튜디버스 했다?
소나무 좋아한다고 한, 여기야 일로 일로 하면 돼. 당신이 좋아하는 식물로 치면은 소나무 좋아한다. 어 식물 좋아한다 그러는데 이제 소나무 좋아한다 그러고. 라고 한 거예요. 그거 샤먼킹 이런 거. 아 그것도 튜디버스에 냈잖아요. 아 뭐야 뭔 말하는 거야. 튜디버스에 냈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튜디버스에서 한 걸로 애니를 봤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무 열받아. 그거 본 게 형이 본 게 아니라 그거는 틀어준 걸 형 눈으로 그래. 틀어준 거 누군가가 틀어준 걸 시청해놓고 애니 좋아한다고 한다. 어 그 말이야. 어 저처럼 이제 외모가 너무 부족한 분들. 그 옛날에 드라마 스타트업에서 나 왜? 하면서 오 형 너 이런 애들이 있으니까 잡아 잡아 형은 왜 개그를 선택했어요? 형도 그게 타이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아 난 전혀 타이적이지 않았어. 어 근데? 난 정말 그냥 웃긴 게 좋았어. 저 타이적이었어요. 그치. 그러니까 개그맨의 꿈을 갖게 된 거는 어쩌다 한 번이 커. 아 이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웃었어. 근데 거기 중에 1등이 있으면 야, 이 씨발 존나 웃기네 이 새끼. 야, 이 새끼 존나 웃겨. 인정받은. 오, 너 너도야? 오, 학교에서 광대란 날이었어. 그 도파민을 못 잊어. 그치. 어, 그 일진이 웃어줬던 그 순간만이 나의 도파민. 그게 진짜 살아남기 위한 꿈이라 해. 맞아. 생존형 코미디. 여기도 못 들어가는 친구들 있어. 어? 자, 여기가 1티어. 여기가 2티어. 여기가 3티어. 어, 왜냐면은 찐따에서 오타쿠나 찐따에서 너 들어갈 수 있으면 4티어가 있어요. 이거 잘 봐. 이거 잘 봐야 돼. 찌질이. 찌질이. 이건 뭐냐? 이건 더하기 빼기 뭐 이것도 없을 필요 없고 찐따들끼리의 그 집단이 있잖아. 오타쿠들끼리도 거기서도 왕따 되네. 오. 알죠? 찐따는 눈치가 없기 때문에 인싸들 사이에 가서 뭐 웃긴 말을 하나 치면은 분위기가 곱창이 나요. 네 맞죠 맞죠. 근데 이 찌질이 친구들은요 찐따들 사이에서 얘기를 해도 분위기가 곱창이다. 얘네들은 심지어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아도 욕을 먹어. 댓글이 재밌는데 내가 너드 학교로 이거 쇼츠 올리고 뭐 그 옛날에 빠기보트랑 바퀴고 나왔을 때 호수 찐따 그거 하 했을 때 거기서조차 욕을 먹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오 맞아 맞아 맞아. 걔네들은 지금 심연에 들어가 있는 걔네들은 난 생각했어. 도대체 뭐가 더 부족하거나 더 많아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볼 땐 중껑마가 더 맛있어야지. 중껑?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틀리지 않았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고집을 꺾지 않는 이 마음. 아직이구나 아직. 아직. 거기서 플러스 문제는 나한테 있지 않고 외부에 있다. 문제. 어 뭐야? 문제는 분열수네요 이게. 나 말고 외부에 있다. 어, 문나웬. 어, 문나웬. 어. 이게 찌질이를 만든. 찐따들은 약간 집에 나갈 때도 있고 사람 만날 때도 있어. 근데 이제 찌질이 친구들은요 진짜 안 만나. 왜냐면 내가 말만 입만 떼면 이 내 주변의 모든 게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딥한 얘기야. 근데 충혈이 달려있니까. 그치. 충혈은 뭐야? 말만 하면은 주변이 어그러진대. 말이 존나 웃겨. 이런 말 듣고 가만히 있지 마세요 이제. 인터넷 댓글로 공격합시다. 찌질하는 거는 이제 맞는 게 없나요? 그래. 그래서 하대하고 있죠. 어 뭐 이거는 사실 좀 뭐 이거만 보자.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찐당하는 사람은요 99%의 거절과 1%의 뽀록으로 인해. Because 그들은 돈을 본인한테 투자 안 해요. 여자한테 투자하지. 여자한테 선물 갖다 바치고 아... 여자한테 맛있는 거 사다 바치고. 근데 본인은 눈곱도 안 대고 가요. 안 대고 가요. 그럼 여자가 자기를 좋아하겠냐. 정지영 그렇게 하잖아. 정지영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바로 선물 받거든 그냥 바로. 나한테 돈 안 쓰는. 찐따의 연애에서 이제 또 씨뿌리기 전략 있잖아요. 아 여기저기 여기저기 뭐 해? 뿌려놓고 뭐 해? 제일 반응 좋은 사람한테 돌진해. 아니 이용주 씨. 자 용주 나는 좀 이거 모태 솔로 편에서 진짜 많이 나오는 경우인데 1일차에 여성분이 만약에 쌈을 싸줘요. 네. 그럼 2일차부터 그 쌈 먹은 남성분은 여성분한테 진짜 돌진해. 그리고 여기 난 마음 정했어요. 난 저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자기는 해바라기로 자기 방으로 해.
뭐라고요? 아, 정확히는 정확히는 아 이건 사실 제가 이게 말이 길어질까봐 아까 여기까지만 한 건데 뭐 이 얘기 나왔으니까 하자면 본인을 순애보의 남자 주인공으로 나는 지고지순한 한 여자만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야. 근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한 발짝 떨어져서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되게 무서워. 지 능력도 원하지 못하는데 나 원래 보수적이야. 방어하는 자기 방어. 내가 뭔지 알거든. 먼저 까는 거. 저 존나 보수적이거든. 이 얘기를. 저 진짜 존나 보수적이거든. 경빈이가 대표적인 거지. 저 그러고 싶어요. 어떻게 처음 만나면 그래?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까는 거야. 끝까지 방어하는 건 뭐냐면 야 그래도 너 사귀자고 하면 사귈 거잖아 했을 때 아 안 사겨. 아니 진짜 들어오기 전에 진짜 사랑 얘기 좀 했는데 그렇죠. 진짜 보수적이더라고. 누가 사귀자면 안 사귀면 돼. 안 사귀. 자 그리고 뭐. 경민이가 이제 성공한 찐따에 좀 속하잖아요. 아, 나 진짜 속지스러워 진짜. 술자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또 껴요. 그럼 그 거기에 꼭 여자 한 명이 껴있어요. 근데 말을 너무 잘해. 막 이렇게 저기 막 드립을 치잖아요. 그럼 여자애가 무슨 미친 것 마냥 아 경민이 오빠 너무 웃겨. 그리고 두 시간 뒤에 핸드폰 보면서 터덜터덜 집에 가요. 경민이가? 뭐야? 네. 뭐야? 왜 그래? 내가 저 보수적이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지금 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괜히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야 우리 같이 뭐 어디 가서 한잔 할래? 혹은 뭐 우리 잠깐 집에서 뭐 놀래? 이렇게 했다가 아, 그건 좀 이 소리 느끼시네. 아 진짜 그거 얘기하면 어떡해. 정확히 말할게. 거절해. 내상이 너무 심해. 맞아. 찐따들은. 그러니까 인싸들은 거절 당해도 아 뭐 어때? 야, 너 말고도 여자 많아 하면서 또 다른 사람 헌팅하러 가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이 찐따들은요 리퀘스트 한 번 한 번이 내 모든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프로포즈 하는 거야. 맞아.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이거 먹으러 갈래를 맨정신에 못했어가지고 소주 두 병 갖고. 근데 이런 스타일을 요즘에 좋아하지 않아? 왜냐 보통 여자들이 요즘 막 연예인들 막 이런 거 물어보면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한대요. 왜? 약간 뭐라고 해야 좀 순수하다. 순수하다. 부끄러움 많이 탄다. 이런 걸 좋아해. 김민수 씨. 어? 저 같은 소리는. 내가 말한 게 아니고 주변의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걸 진짜 많이 들었다고. 그래요. 진짜 많이 들을 거예요. 자 숙제 내드릴게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남자 사귀는지. 샅샅이 발전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뷰티블러들 보면서 와 경민이 너무 귀여워 경민이 너무 웃겨 하는데 본인 옆에 존나 멋있는 남자친구랑 같이 진짜 그랬어요. 뒤에는 저 존나 귀엽대요. 와 진짜 존나 예쁜데 들어갔는데 남자친구랑 인생 레코드에서 뽀뽀하고 있어. 제가 어쨌든 여기가 진화하잖아요. 너드라고 딱 프로 진화하면 플러팅 스킬이 하나씩 생깁니다. 하나씩 생겨요. 먼저 너드는 제가 시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너드는 포맷 스킬이 생깁니다. 컴퓨터 포맷 해줄게. 컴퓨터 포맷 해줄까? 포맷 탑 작품 추천해줄까? 작품 추천 오타쿠. 이거 요즘 진짜 핫한 거야. 진짜 재밌어. 오늘 너무 흥분을 많이 했다. 예. 연애편은 재밌다 그지? 너드 찐따, 오타쿠, 저 뭐냐, 찌질이. 저거 명강이야. 명강이. 많이 써먹어. 아 남이 써놓은 글 저 사람 아까도 저러더니 넘어갑시다. 근데 남이 해놓은 걸로 이렇게 방송 시간 채우면서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내가 알고 있던 정보를 또 남들에게 또 이렇게 설파하는 게 그게 진짜고 사실 저 사람은 찌질일 확률이 높지. 저게 심연이지.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데.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요계가 찾지. 아, 근데 너무 화질 저하가 너무 심하다. 화질 저하가 너무 심해서 아니 근데 저 피식대학이나 저렇게 유튜브로 엄청 유명해진 분들은 사실상 인스타그램 해도 여자 함부로 못 만나지. DM 같은 걸로 이렇게 뭐 왔는데 DM으로 이제 답장 하나 해줬는데 야 이거 봐라 뭐 팬들한테 껄떡대는 거 봐라 누가 메시지 공개해버리거나 박제시켜버리면은 그냥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그런 걸로 이상하게 몰려갖고 여미새로 낙인 찍히는 수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전수찬 당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거의 꺼져야. 아 진짜로 나 뭐 공개된 거 DM 없잖아. 나는 지금 약간 좀 꺼져로 해. 꺼져 계속 이렇게 하다가 근데 더 집요하게 파갖고 내 카톡 계정을 누군가가 알아. 그래서 카톡 계정으로 뭐가 와. 그러면 이제 그때는 좀 저 답장을 하지. 그러니까 사실상 내 카톡을 알지 않는 이상은 그게 힘들어.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야 돼. 여자 팬이랑 뭐 1대1로 메시지를 주고받는다? 근데 여자 팬이 오빠 너무 좋아요 팬이에요 꼭 한번 만나고 싶어요. 만약에 여자 팬이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 여자 팬 여러분들 물어보고 싶다. 내가 항상 그동안 하던 그 답장 형식이었거든. 오빠 너무 뭐 귀여워요. 뭐 솔직히 잘생겼으면 개소리고 뭐 너무 귀여워요. 매력 쩔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 제 이상형임. 이렇게 했을 때 1번 기분 좋게 해줄게. 그래? 기분 좋게 해줄까? 2번 이 중에 내가 하는 게 있어. 거짓말 치지 마. 카톡 고고. 번은 뭐가 있을까? 4번은 지금 볼까? 5번 지랄노 꺼져. 뭐 응 아니야. 자 이렇게 복수형이야. 나 여기 내 답은 두 개가 있어. 일단 최악은 뭘까? 최악. 이거 최악이야. 이게 최악이야. 왜냐면 이런 이제 DM이 오거나 뭔가 1대1 메시지가 왔을 때 거기다가 내가 답장을 할 때 나는 생각해. 이거 전체에게 발각됐을 때 이게 내가 지금 보내는 게 남들도 뭔가 납득 가능해야 돼. 내가 보내는 이 답장이 저게 뭐 어때서? 라는 납득이 돼야만
된다고 나도 이제 거기서 승인을 해야 돼. 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야. 이거를 많은 어떤 그 판정단들, 배심원들이 이거 시민 배심원들이 봤을 때 이 답장이 뭐 어때서 뭐가 음흉하거나 음침하거나 그런 게 없어 보여. 그러면 이제 그때 나는 아, 그 계산 하에 보내는 거거든. 이 최악이고 사실 이제 나는 복수형인데 나는 이거야. 일단 여자가 좀 이뻐. 진짜 이뻐. 개 이뻐. 너무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는 이거야. 너무 이쁠 때. 여자가 너무 이쁠 때. 여자가 너무 이쁠 때. 왜냐? 이렇게 하면은 이제 1대1 이제 카톡을 아이디를 주면은 카톡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카톡으로 이제 1대1로 대화를 하니까 카톡 그거는 무심해 보이면서 그냥 뭐 아니 왜 내가 답변할 수 있잖아. 야 너 여자 팬이랑 카톡 그거 저거 뭐냐? 아니 왜 카톡으로 그냥 내가 DM 하기 귀찮아 갖고 그래서 그냥 카톡 달라고 한 거지. 아니, 핸드폰이 편하잖아. 그래서 그냥 카톡 달라고 한 건데 저게 왜? 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있어. 근데 이제 막 지금 볼까? 이것도 이렇게 해버리면 지금 볼까? 이것도 좀 음흉하지. 이게 또 좀 음흉한 편. 이제 지랄 노노 꺼져. 응 아니야. 이거는 이제 그 내가 코트 캐릭터를 이용하면서 코트 캐릭터를 이용하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전략. 내가 내 캐릭터를 이용하면서 반응을 이끌어내는 거지. 응 꺼져 아니야.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에요 진짜요 이런다고 무조건. 헐 말을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안 해. 이렇게 응 아니야 지랄 노노 꺼져 막 이러면은 오히려 막 상대방의 발작에서 더 막 이렇게 갈구해.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아 왜 이래 이러면서 싫은 척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것도 안달나게 하는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이런 거는 이제 진짜 그 책 잡히는 거야. 맞아. 책 잡히는 거지. 지금은 이런 것조차도 안 와. 지금은 근데 이제 이런 것조차도 안 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기분 좋게 해줄 때도 되지 않았나. 밝혀줘도 별로 잃을 거 없어. 그런 느낌이지. 나는 우선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